비타민 영양제는 약간 이렇게 보약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가 바로 안 나고 꾸준히 먹다 보면 천천히 내 몸이 좋아진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이제 약은 효과가 빠른데 영양제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으시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응급실에서 쓰는 약이거든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마그네슘 주사하면 혈압이 바로 박동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약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 고용량요법은요,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내에 죽이는 효과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쉽지 않거든요. 항바이러스는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혈압약보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난 걸로 보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FDA랑 싸웠죠. 그래서 이겼죠.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관절염 환자한테 진통제보다 더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B3, 나이아신.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뭐 스타틴 약물하고 견줘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사 한 끼에 할 때마다 500mg씩만 같이 먹어주면 스타틴 약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맹목적으로 콜레스테롤만 수치만 떨어뜨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하고 싶으면 가능한 거예요. 대신 부작용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대부분 약은 효과는 빠르지만 부작용도 같이 빠르고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자연물질들은 효과가 약한 것도 있지만 빠른 것들도 부작용은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왜 나이아신 처방 안 하고 스타틴 약물을 처방하느냐. 이 제약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30년 정도 돌아보면 비타민, 미네랄, 영양보조제 전부 다 이게 통틀어서 그냥 내추럴 메디슨이라고 할게요. 내추럴 메디슨은 파마스리컬 메디슨이랑 달라요. 경쟁 관계에 있어요. 코엔자임 Q10, L-카니틴, 뭐 알지닌, D-라이보스 이런 것들, R-라이보스 이런 거 전부 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에요. 근데 특허가 불가능해요. 특허가 불가능한 물질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일단 빠이빠이 외면당합니다. 무조건 특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코엔자임 Q10을 처음 합성에 성공하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던 게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예요. 근데 머크사에서 자연물질인데 자연물질이니까 이게 특허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한 발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코엔자임 Q10이 정말 중요하고 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머크사에서는 코엔자임 Q10 합성 기술을 일본 제약회사에다가 팔아 넘겼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비즈니스 모델이랑 맞지 않으면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연구가 불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 충분히 다 있고요.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특허가 안 되면 제약회사가 원하는 프로핏 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모델에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거는 빠인 거예요. 그래서 처방약들의 프로핏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낙스라고 공황장애, 뭐 불안증 치료제 있어요. 할머니들이 또 많이 처방을 받는데 이게 프로핏 마진이 56만%예요. 네, 1mg정 100정이 들어있는 게 180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액티브 인그레디언트 유효 성분이 2.4센트예요. 한 알이 아니라 100알이 2.4센트. 그러니까 아까 코큐텐이랑 비교해요. 코큐텐 같은 거 100개 사봤자 30~40불이에요. 원가도 훨씬 비싸죠. 원가도 2센트, 4센트 단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려면은 특허받은 치료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마스티컬 드럭이어야만 되는 거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중앙일보 기사 보셨나요? 약값 스캔들? 뭐 그런 것들인 거예요. 이거를 제노바이오릭이라 그래요. 제노바이오릭. 제노바이오릭은 생명체나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합성 물질, 자연 물질이 아닌 것들을 특허가 가능하고, 우리가 토끼를 특허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랩에서 합성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생 물질, 제노바이오릭 이거만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중에는 이런 게 거의 없죠. 콜레스테롤 치료제든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지금 전부 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합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특허가 된 약물들입니다. 도대체 왜 콜레스테롤 치료제가 비슷비슷한 그 스타틴 약들이 대여섯 가지나 있어야 되냐고요.
그렇게까지 있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런 약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약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약회사는 정치적인 파워도 강하고요. 돈도 너무 많고요. 자기들이 특허약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연물질들을 다 제거합니다. 아니면은 의사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쓸데없다, 위험하다 이런 연구 계속 내밀고요. 사람들도 계속 들으면서 약은 좋지만 자연물질은 별거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제일 큰 로비 세력이 제약회사예요. 군수, 무기, 뭐 오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약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만 다른 나라랑 다르게 미국만 의료비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겠어요. 응급실 한번 갔다 와가지고 몇천 불씩 나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만 이거를 다 허락한 미국 국민들이 바보 같은 것도 책임이지만 로비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료보험을 엉망을 만들어 놓고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한 명당 제약회사 로비스트가 2.5명씩 있습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왜 TV에다가 처방약 광고를 하겠어요? 의사들한테만 교육을 잘 시키고 광고를 하면 되지. 환자들이 뭐 TV 광고 보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 저 약 처방해줘요 뭐 이럴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제압하는 거예요. 제일 큰 광고주도 제약회사입니다. 자동차 이런 거 아니고요. 맥주 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제약회사. 말 안 들으면 광고 빼는 거예요. 물론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돈으로 위협하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탐사보도도 안 되는 거고요. 뉴스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2006년도에 바이옥스 스캔들 뉴스에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2006년도에 그 머크사에서 바이옥스 진통제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6만 명이 죽었는데 알려진 것만. 근데 그때도 제약회사가 이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쉬쉬했어요. FDA도 식약청도 심지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식약청이 같이 감추고 있다가 FDA에서 내부 고발자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약시장에서 이게 약이 퇴출이 되고 60억 달러 벌금을 냈어요. 청문회 열리고 막 그랬죠. 근데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세틀먼트 검사랑 합의를 했죠. 60억 달러를 합의를 했는데 우리한테는 되게 큰데 이게 3주치 그 약의 매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꿀밤 하나 때리고 마는 정도의 중국 같으면 사장이 멜라민 분유가 나오면은 사형 이렇게. 근데 예, 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장이 옷을 벗었어요. 그 머크 사장이 옷을 벗고 FDA로 엄청난 퇴직금을 받은 다음에 FDA로 갔어요. 그러니까 후임 사장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무런 경각심이 안 생기죠. 열심히 해서 주가만 띄우면 되는 이런 거예요. 애들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가 나면요, 베어스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면 피해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잘 모르셨죠? 그리고 보통 평생 장애를 없는 심각한 부작용 아니면 이제 사망사고 막 이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피해 보상금이 30억 달러가 나와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못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주는 정보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메르스나 신종플루 몇 명 죽는 게 그렇게 뉴스에서 떠들 일이에요. 지카 바이러스가. 물론 피해자분들은 한 명이라도 안타깝지만 당뇨로 몇십만 명이 죽는데 당뇨약 부작용으로 몇천 명이 간암에 걸렸는데 이게 스캔들이 났는데 이런 게 더 심각한 뉴스가 아니냐는 거예요. 메르스 희생자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왜 약만 고집할까? 의사들을 교육하는 게 제약회사입니다. 의대가 아니라. 물론 의대를 다니지만 의대를 누가 지원을 해요? 제약회사예요. 의사들도 약학에 대해서만 배우지 아까 말한 내추럴 메디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약의 용량, 파마스리컬 메디슨의 약의 용량, 투여 방법, 효능, 부작용, 대처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지만 영양학에 대해서도 안 배우고요. 영양학에 대해서는 의대가 좀 9년 중에 한 학기도 아니고 한 시간 딱 배워요. 한 시간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가죠. 왠지. 뜻이 있는 의사들이 졸업하고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보통 안 하죠. 일부만 하세요. 누가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빨리 약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급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런 걸 모르고 의사한테 물어봐요. 이 비타민 먹어도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솔직한 선생님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나 잘 모르는데. 아는 척 좀 하는 선생님들은 그런 거 다 쓸데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한 선생님이 좀 나은데,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데요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의사들이 리서치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환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 중심의 의사라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환자를 보는 거니까 내가. 약과 수술만 파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약 말고는 안 된다 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줘서 환자가 의사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영양제 먹고 건강보조제 먹는 것보다는 어떤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60%가 의사한테 말을 안 하고 영양제를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보조제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의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약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시작합니다.